우리가 하나 되는 이 순간 2021 프로스포츠 대학배구 U리그 새 시즌 첫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날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신나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빌딩의 첫 시즌으로 삼고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지난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명지대학교, 조선대와 명지대 두 학교의 대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프트 박승환, 세터 심효승, 그리고 센터 진욱재, 레프트 김인영, 라이트 이현수, 그리고 김진훈 센터가 먼저 출발합니다. 김인영 선수의 컨디션이 또 어떤냐에 따라서 조선대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박성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은 자, 이에마셀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의 6명입니다. 레프트 오종택, 그리고 세터 우량성, 레프트 김재훈, 레프트 박성진, 라이트 손준영, 그리고 센터 김승구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자, 우량성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류중탁 감독이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복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량성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명지대학교가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조선대학교의 리빌딩 시즌까지 함께 하시죠. 1세트 시작됐습니다. 이현수. 자, 이번에는 그냥 넘깁니다. 찬스볼 만들어야 되죠. 박성진. 박성진 성공. 성공합니다. 안고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박성진 3단으로 넘깁니다. 높게 넘어왔습니다. 왼쪽 김인영, 김인영 성공. 들어왔어요. 길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팀이 이현수 서브 잘 들어갔어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잘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걸 때릴 수 있죠. 들어갔어요. 박성진. 박성진입니다. 올렸는데 아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예. 아 서브 잘 들어갔어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우량성 박성진 들어왔어요. 해결합니다. 자, 박성진 선수 지금 정말 좋은 공격, 찬스볼을 완벽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예. 저거는 찬스볼 먼저. 그건 뭐 어느 팀이든 유효합니다. 명지대가 그만큼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에이석공? 석공! 들어왔어요. 자,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또 본인의 대학배구 데뷔 첫 득점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충분히 저렇게 화이팅할 만해요. 심효성 세터의 서브. 리시브 됐어요? 예. 가운데 서브 박성진 살려냈습니다. 아, 못 때려요. 예, 찬스볼 만들어야죠. 오량성 이번에 다시 한번 왼쪽 오정택. 성공합니다. 오정택. 오량성 세터 완벽하게 김승택 선수에게 마무리를 시킵니다. 예,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좀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량성. 자, 이번에 백토스였고요. 오른쪽 블로킹. 김승구. 자, 김승구군요. 김승구의 블로킹 포인트. 자, 김승구 선수가 신동도 굉장히 뛰어나고 조금만 더 블로킹 스텝이나 보는 눈이 더 생긴다면 명지대에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자, 얼굴을 바꿔놔야 되는 조선대학교. 이현수. 아, 블로킹! 안에 떨어졌어요. 손준영. 이번엔 손준영이었군요. 자, 이현수 선수가 조금 공격 승부를 높여줘야 된다고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아 저렇게 되면 조선대학교 그러나 뒤에서 또 디그가 나왔어요. 아, 김인영. 김인영 오호 됐어요. 나이스 디그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또 커버됐어요. 손준영 그리고 스파이크 공격 성공. 손준영. 자, 손준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하지호 선수의 수비 이걸 빛나게 해주는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좋은 수비는 본인이 움직여서 커버 플레이 하죠 선수. 저 움직임은 칭찬할 만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왼쪽 김인영 블로킹! 블로킹이 나왔어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김인영 리시브 짧았습니다. 왼쪽 다시 김인영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김인영 공격 성공. 좋습니다. 서브에이스 하나 있어요.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에이석공. 석공 블로킹. 다시 밀어넣기. 아, 집중하고 있었던 명지대학교 김재훈입니다. 오늘 보자마자 바로 반응을 했어요. 네. 심효승의 서브. 비석공. 석공.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됩니다. 25-16 명지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게 1세트를 빼앗아 옵니다.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2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선대학교 진영 그리고 오른쪽에 명지대학교 진영으로 두 팀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리시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데 예. 아, 리시버가 조금 좋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맞는데. 조선대 리시버 좋아요. 그리고 공격 성공 이준석. 야, 이준석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1학년 1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60%다. 하지요. 우량성 그리고 박성진. 야, 박성진 틀어쳤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진의 공격은 블로커에 거쳐지는 공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어렵게 넘어온 공 가운데서 김인영 성공해냅니다. 자, 김인영이 이런 공격들 굉장히 때리기 힘든 각도였는데 아, 잘 때렸어요. 왜? 3대4 한 점. 기록재 선수로 계속 이어갑니다. 오! 서브 득점이에요. 자, 이건 오정택 선수가 좀 실수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저런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져야 돼요. 네. 강하게 박성진 잘 받았고요. 다시 박성진 해결합니다. 블로커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자, 이번에 뚝 떨어졌어요. 선준영. 선준영 살려냈습니다. 김진우의 디그 왼쪽 대각. 김건우. 아, 김건우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본인도 본인의 공격이 얼마나 좋은 공격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진 받았고요. 선준영 또 가요. 선준영 블록킹. 김건우 블록킹이에요. 김건우입니다. 1학년답게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블로킹까지. 또 1세트와는 다른 조선대. 그래서 확실한 스윙을 할 수 없었군요. 그렇죠. 잘 맞춰 올라갑니다. 시간 샷. 성공. 김건우. 김건우. 대표는 바뀐 멤버 김건우 선수와 이준석 선수가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조선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에 포인트 가지고 갑니다. 김인영. 지금 잘 맞춰 올라갔고요. 왼쪽 블로킹! 선준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준영 또 한 번 블로킹. 박성진 잘 받았고요. 박성진 성공. 성공합니다. 이준석의 서브 에이소공. 자, 먹히는군요. 김재훈 때리는 김재훈 선수예요. 다시 두 점 차. 자, 아, 못 때려요. 예, 3단 넘깁니다. 아주 높게 넘어갔습니다. 만들어야죠. 아하. 아, 여기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나 아하. 실수가 조선대학교에서 나옵니다. 실수가 주고받았는데 포인트로 연결되는 실점으로 연결되는 실수. 백어택 김인영 뒤에서 살려내는 박성진 선진영. 그리고 선준영 백어택 성공합니다. 역전이에요. 역전으로 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실수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조선대학교입니다. 김효승 왼쪽 김건우 블로킹 김재훈 블로킹이요. 세트 포인트. 그리고 세트 포인트로 가는 기가 막힌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자, 이현수가 올리는군요. 왼쪽 김인영 성공합니다. 동점 갑니다. 이 세트는 듀스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박성진 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타 몸 날리면서 살려내 김재환 그리고 오정택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이렇게 2세트 마무리. 2세트 명지대학교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2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참 점수상으로 보면 마지막에 땀을 쥐고 재밌어야 되는데 아, 그 점이 범실 세터.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선보일 거라고 했는데 미리 나왔어요. 예, 일단 한번 지켜보죠. 김동욱 올려줬고요. 왼쪽에서 김건우 직선 벗어났어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요. 오정택 다시 한번 넘어왔어요. 서브 득점 행운의 득점까지. 자, 이어집니다. 공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아, 그렇군요. 초반 조선대 범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자, 블로킹! 박성진 이번엔 박성진이 블로킹을 뽑아냅니다. 자, 박성필 감독 입장으로서 밖에 없죠. 자, 이번엔 선준영. 오른쪽 선준영 블로킹! 김건우 김건우입니다.
김건우의 블로킹 포인트 오늘 두 번째 블로킹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5점 차였던 점수가 어느새 2점까지 좁혀졌습니다. 예. 강한 서브 붙었어요. 손준영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받쳐 올라갔고요. 오른쪽 들어왔어요. 시원하게 꽂아버립니다. 예준석 계속 잘 받았고요. 시간차. 자, 이번엔 오, 살렸어요. 아, 하지우 리베로 대단합니다. 아, 오지용 리베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김인영. 자, 이번엔 받을 수 없습니다. 김인영 공격 성공. 오지형 리베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리시브 할 때는 하지우 리베로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리시브 불안한 조선대학교 이준석. 예준석. 자,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예. 자, 러닝 토스였고요. 들어왔어요. 체공력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앞선 경기 홍익대의 이준 선수 같은 포지션에 자, 우리 양성 올려줬고요. 선준영, 선준영 해결합니다. 잘 나왔어요. 하지우 리베로 넘겼고요. 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준석 오른쪽 성공. 아, 이준석이 이번엔 잘 달렸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다시 넘어오는 공 우량성 왼쪽 오정택. 오정택 마무리. 매치 포인트에 명지대학교가 올라섭니다. 자, 오정택이 석점차. 아, 그러나 서브가 너무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로 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세트스코어 3-0. 명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제압하고 첫 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조선대는 승리로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쨌든